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네요. 피규어도 그렇고. 역시나 많은 책이 많습니다, 작가님들. 조명은 왜 있어요? 저 유튜브 촬영. 아, 그래서. 네. 우와, 뭐야, 여기 엄청 많네. 진심이신데요? 아, 저 이것저것 시험해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총은 이제 자료. 네. 이런 건 얼마 나나요? 저도 사긴 해요. 모르겠어요, 저거. 근데 네. 많이 비싸지 않을 거예요. 아, 소프트건 그런 거 아니면은. 밸런스 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그냥 위에 올라가서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네. 잠깐. 네, 잡고서 한번 해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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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래요. 무서워. 어릴 때 정말 그려보고 싶은 스토리가 있어서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게 된 30대 웹툰 지망생입니다. 가정이 있으신 작가분들의 예시가 있다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웹툰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일하는 공간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 뭐 한쪽 방에서 혼자 한다든지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가족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특히 아기가 있으면 특히나 더 그렇고요. 아, 그렇죠. 예, 서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작업실을 분리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그래야겠죠. 뭐 결혼하시면 작품을 하는 것만큼 좋은 포트폴리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웹툰 쪽에서는 그 낙서나 일러스트 그려오는 친구도 많거든요. 아, 진짜요? 그것만 있는 사람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그 아직 그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웹툰 작가라는 이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할 얘기가 그냥... 많은 사람은 추천할 만한데 네. 네, 굉장히 어려워. 쉽진 않죠. 네, 쉽진 않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독자의 감정을 흔드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지? 이거를 계속 감안하면서 티키타카를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나는 이런 의도인데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저 그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네. 댓글을 보다가 다음 화에 얘를 죽여야 되는데 네. 얘들이 막 살려라, 얘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으니까 살린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아. 그게 좀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네. 그 웹툰에 세이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연재가 오픈된 거 이후에 한 다섯 개 정도로 세이브를 가져가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이 세이브 중에 네. 여섯 번째 걸 하고 있는데 네네. 연재부는 그치. 이미 한 달 전께 네.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적용되더라도 한 달 후에나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 네, 세이브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가끔 라이브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세이브가 있어야 돼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은 다리가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드를 또 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네, 발이 좀 나아서 뭐 보드든 복싱이든 다시 하고 싶고. 복싱도 하시나요? 차기작이 복싱 웹툰이어가지고 아. 네, 같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배우면서. 아. 제가 체험한 거를 다시 이야기로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드 만화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포츠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인체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액션 연출도 좋아하고 액션을 가미한 복싱 만화를 하고 싶어서 차기작 투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번 이미 했었어요. 한번 하고 예. 수정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수정해서 연재분을 만드는 게 가장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아, 그걸 말씀 못 드렸다. 사실 저는 만화 그릴 때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접적인 경험. 지금도 복싱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복싱을 배우시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진짜 경험해 본 사람이 만드는 거랑 아닌 사람이 흉내 내는 거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 전작도 스케이터들이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넣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피드백 들었을 때 좀 보람되고. 고증? 네, 그렇죠. 고증. 그런 고증에서는 짜릿함이 있죠. 그렇죠. 되게 디테일한 거. 진짜 네. 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그러니까요. 네. 슬램덩크가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 그렇죠. 저도 그 리얼 같은 거 보면. 아, 리얼. 근데 저는 그거를 만화책에서 봤을 때 네. 이 사람 여기까지 조사를 했구나. 엄청 디테일하다. 그래야 보는 입장으로서는 감정이입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담론이 필요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그거 따로 하세요? 인터뷰 같은 거? 저는 일단 관장님이랑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밥 좀 사드리면서 네. 어떤 학창 시절을 지냈는지 주변인들은 어떻게 대해 주는지 시비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복싱하면서 이제 저도 맞으면서 배우고 생각과는 다른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통은 싸우는 거를 많이 그리게 되실 텐데 그렇죠. 한번 싸움을 해봐라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경험을 해보고 그리면 네. 좀 더 예, 복싱 웹툰을 해볼 거고 만약에 아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또
다른 작품을 해야 돼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연재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 트라이 하려면 한 달 넘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밀리면은 저도 이제 손해고 이제 가정도 손해고. 아, 지금 멘탈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미 이만큼 해놓은 상태인데 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보통 그렇게 투자를 받는 작품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이게 그런 고충이 좀 있군요. 그렇죠. 아, 그것도 몰랐네요. 통과가 돼야지 그 이후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아... 플랫폼을 하나 만드시죠, 차라리.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 브랜드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믿고 보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아, 욕심이 있죠. 네. 네, 그게 계획과 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더 길게 봤었을 때. 네. 나중에는 더 어떻게 혹시 뭐 더 다른 건 없으세요? 뭐 어떤 그 후배들을 양성하고 싶다. 드라마화 이런 거 되는 것도 좀 꿈꾸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 좋죠, 너무. 드라마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배우는 누구? 배우요? 네. 예를 들어서 도깨비는 아예 공유 아저씨를 점찍고 만드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돼지우리 같은 경우는 좀 스탠다드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주인공이. 전 약간 박해일 생각났는데. 어, 저도 박해일. 아, 진짜요? 네, 박해일 같은 느낌? 그죠. 쌍꺼풀 없고. 네, 좀 이렇게 무난무난한. 예, 예. 탁 튀지 않는 얼굴. 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같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어떤 IP에 대한 어떤 수익 같은 것도? 네, 그것도 나는 그림 할 때 따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익 나올 때 또 따로. 그 따로고. 네. 아, 그렇구나.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이번 인터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단 너무 네. 재밌었고. 아, 네. 이슈 작가님이 너무 말을 먼저 잘 주셔가지고. 아. 저는 좋았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저의 차기작 제목 혹시 제목은 아직 근데 이게 통과가 돼야 돼가지고 아 그럼 그거는 나중에 인슈 작가님 내 집으로 한번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3시간 한 것 같은데 아, 네. 얼굴에 음영이 계속 아,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저도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네네. 그 인터뷰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작가님 차기작도 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아 맞죠.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마감 인생 네. 채널입니다. 제가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하세요. 와, 아 마감하세요. 그게 그 인사예요? 네. 끝나고? 네. 저 슈바슈바 그러거든요. 슈바슈바. 네. 슈바슈바.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러스트 페어 나갔을 때 판매하는 거. 네, 개인적으로는 3권이 제일 잘 나왔어요. 네. 어? 인터뷰하는 거. 물주시죠. 저. 대박 나세요. 오늘이 4월 28일? 27일? 감사합니다.